네, 안녕하세요. SF9의 로운입니다. 스피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. 해본 것 중에 로맨틱한 일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봤던 것 중에 제일 로맨틱한 거는 뭔가 무인도에 저 혼자 표류하는 거예요. 네,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면 안 되고 일주일 정도만. 근데 생수 있고 정수기 있고 약간 기본적인 건 갖춰져 있고 약간 제가 혼자 뭐 코코넛을 따먹는다든지 생선을 바다 낚시를 해서 막 약간 살짝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. 약간 석양인 지는 딱 그런 거에서 약간 모닥불 피워놓고 해먹에서 잠이 드는 그런 거 살짝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저희 회사 선배님이신 절대 가식이 아닌데 이용기 선배님과 정용화 선배님 진짜 평소 정말 좋아하고요.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박효신 선배님을 되게 존경합니다. 네, 멋있는 표정 하겠습니다. 귀여운 표정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꽃미남 부르면서 그거죠. 그 프로그램인데 약간 좀 친해지길 바라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? 놀러가서 막 영상 찍고 막 밥 맛있는 거 먹고. 아, 요즘에 저는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 새로 입덕한 멤버가 두 명 있어요. 찬이랑 휘영인데 예전에는 많이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찬이랑 휘영이 둘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이랑 제 주변 사람들의 건강, 그리고 두 번째는 1위, 저희 팀이 1위 하는 거,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가수 활동이 좀 더 오래오래 많은 사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거. 뭔가 솔직히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생각할까 생각했었는데 뭔가 재밌는 것보단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SF9 로운이었습니다.